맞죠? 나도 안 와. 너 처음이구나. 그럼요. 언제 처음이야? 아이고 그래. 안녕하세요. 뭐야? 이거 뭐야 이거? 패대기 나와서 깜짝 놀랐네. 오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. 야 진영이. 와 진짜 형. 아 그럼 오빠. 저기 내가. 근데 무슨 날? 미영. 아니 우리 오빠 무슨... 감사해요. 아 미래야 저거. 아 감사합니다. 근데 이 형 오늘 왜 저래? 진영이가 꽃인데 뭐하러 꽃을 가져왔어요? 오. 지영아, 어? 오리탕 먹어봤어? 야. 오리탕? 먹어봤지. 먹어봤지. 아, 일단 기가 막히네. 잠깐만. 일단 저 온 사람 수만 하면 되잖아. 그치. 좋아해? 꽃을 나중에 주는 거 좋아해요. 저번에 왔을 때도 여기 왔었는데 그때도 꽃 선물했어요. 계속 꽃을 주는 거야? 언젠간 되겠지 뭐. 언젠간 알아도 네 마음을 알아주겠지. 아니, 나름 그래도 어저께부터 골라서. 절대로 먼저 네. 좋아한다는 얘기 하지 마. 알았어. 그럼 네가 좀 불리하니까 계속 꽃만 줘. 꽃만 줘 그죠? 계속. 와 진영이가 오늘 복날이라고 이거 싹 모았네. 근데 이게 진짜. 이게 비계가... 진짜 수육이야. 아, 형. 이게 진짜 수육이야. 비계 너무 쫄깃해. 이게 먹고 왔는데 진짜. 뭐 잠깐만. 내가 줄게. 내가 줄게. 아, 다들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, 진짜. 에? 뭐라고? 음식을 잘하잖아? 그러면은 남편이 바람이 나도 다시 집으로 돌아온대. 야, 바람 나고 집에 돌아오면 뭐하니? 바람이 안 나야지. 잘 타일러서 다시 내버려야지. 바람이 안 나야지. 바람 나고 집에 오면 뭐해. 음식, 아, 음식 잘해주는데 바람 났다가 음식 생각나서 들어오는 게 사람 생이 그러면 진영아, 어? 이 세상에 미우새 아들 8명만 남으면 넌 누구를 선택할래? 그런 질문을 왜 부담스럽게 했지? 부담스럽게 똑같아? 나 형 월드컵 못 다니까 이상형 월드컵이라도 하자. 그치? 어 다 똑같아. 솔직히 알려줘. 재산도 똑같고 그냥 아니야 외모... 설정하면 이 똑같아. 뭐 이렇게 고민하는 척할 필요 없어. 외모랑 성격 고민할 척할 필요 없어. 그럼 시원하게 얘기해. 시원하게 그럼 있는 척할 필요 없어. 우리가 봐도 뭐 아니 근데 뭐 편하게 편하게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재미로 하는 거잖아. 그럼 아니 그럼 재미로 하는 거야. 너 이게 재미 같아? 여기 진지. 야 야 누가 월드컵을 재미로 해 이기려고 하지. 근데 원래 이것도 4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돼. 이상형 우리 처음이니까 어 다들 너무 막강해. 그렇죠. 우리 진영이 누구누구 있지? 진영이가 형 잠깐만 형 너무 이상형 월드컵이면 손에 있는 시계 막 이렇게 내밀면은 그거 아니 뭘 내밀어 시계 막 이렇게 내밀면은 그거 아니 뭘 내밀어 어 너무 어필한 거 시계 막 이렇게 막 내밀고 아니야 어필한 게 멋있어. 야 될 수 없어도 돼. 시계 뭐 왜 팔을 왜 아니야 어필한 게 멋있어. 야 될 수 없어도 돼. 시계 뭐 왜 팔을 왜 밀고 아 이상 무슨 시트콤 같아요 이상민 네? 용국이 형 시계 던지니까 상민이 형 자 저 주스카만 아니 얘 시계 또 보고 아니 그 형님 지금 얘 고민 안 해. 아니 아까 그래도 고민했어. 아, 고민 안 해. 얘 이미 풀었어. 나 진짜 미안해. 잠깐만 중요한 전화 여보세요? 뭐라고? 네네네 그럼 이게 더 중요한 거 이건 안 중요하냐 지금? 4년 만에 열리는 월드컵은 안 중요하고 이 형한테 중요한 전화면 중요해. 이게 중요 안 중요하다고? 아 네 감사합니다. 아 내 일본 사람이면 뭐야? 아 내 일본 사람이면 뭐야? 네네 뭐야? 와 이거 완전 공감 완전 공감 어 유머 너무 유머 완전 공감이었어 이건 내가 봤을 때 재윤이 형 1등이다. 아 고민된다 잠깐만. 고민 되지. 과연? 어 흥미진진한데요? 하나 둘 셋 와